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드려볼게요. 이 와인을요. 요만큼 채만. 네. 뒤에도. 세 번째 잔에 들어가는 아이스 와인인데요. 아주 조금씩만 따르시면 되세요. 아이스 와인하고 브랜디는 오늘 향미 평가 안 하고요.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만 하시면 되세요. 레드 와인 좀 달았습니까? 아니면은 안 달았습니까? 예, 어떨까요? 레이블에 보면은 스위트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스위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요, 김천에서 머루로 만든 와인인데, 예. 지금 아이스 와인을 드리는데요. 세 번째 잔에다가 조금씩만 따르세요. 예, 한 병인데 반 병짜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아이스 와인의 맛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 어떠세요? 아이스 와인이요? 아, 화이트 와인이? 예.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맞죠? 예. 네. 화이트 와인은 충북 영동에 와인 코리아라는 곳에서 만든 와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외국스러운 화이트 와인을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랬어요. 예. 자, 향미 평가 한 1, 2분 안에 맞춰주시고. 어이구, 거의 없으시네. 아이스 와인 조금 많이 받으신 분, 예, 조금 두 분한테 좀덜 갔는데, 조금, 예, 조금씩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한병더 깔게요. 괜찮아요. 예, 더 있어요. 네네. 예, 한병더 딸게요. 예. 좀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예. 죄송한데요. 아까 그 아이스 와인 조금 보관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맛을 그래서 좀안 봤는데, 화이트 말고 아이스. 이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드셨던 분들은 혹시, 좀 많이 다르네요. 지금 받으셨던 아이스 와인 다 버려주세요. 네, 다 버려주세요. 그냥 새 걸로 받으세요. 요걸로 한병다갈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 덜 따르시면 돼요. 예. 받으셨던 아이스 와인 버리시고, 혹시 가능하면 물 조금만 넣어서 헹궈서 버려주세요. 네, 그리고 새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두 병을 갖고 왔는데, 두병 갖고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조금씩만 따르시고, 뒤로 또 돌려주시고. 자, 아주 좋은, 안 좋은 예가 되겠는데, 지금 딴 아이스 와인의 코르크고요. 아까 딴 아이스 와인의 코르크. 예, 이게 좀 오래됐죠? 예, 부식이 많이 됐는데, 아까 향을 좀 맡아보니까, 원래 아이스 와인이 아닌 다른 향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았는데, 두 개가 아주 좀 좋은 예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받으신 거는 코르크에 오염이 된것 같아요. 버려주시고 새로 받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률이 안 좋아서 두병 갖고 온 거를 원래 두 개를 다 깠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좀 상한 거 드시고 이쪽에는 좀 괜찮은 거 드시고 이랬을 텐데, 다행히 예, 두 가지 잘 비교해서 드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향이랑 지금 향이랑 좀 비교해보세요. 지금이 조금 더 화사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사실은 아이스 와인하고 그 브랜디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달죠? 예. 아이스 와인 만드는 법 설명드렸었나요? 예, 얼려서 만드는 거 맞는데,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요. 독일이나, 캐나다에서 많이 만들어요. 제가 드린 지도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뒷장에 아이스 와인 만드는 우리나라 와인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은 아이스 와인인데, 실제로 아이스 와인 만드는 방식으로 안 만드는 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아이스 와인이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스 와인 꼭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규정 안 해놔서 그냥 이름을 막 붙이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일에는 주로 이제 리슬링이라고 하는 포도로 많이 만들고요. 캐나다에는 비달이라고 하는 포도로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그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을 그 기내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비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와인 이름이 아니고 포도 품종 이름이에요. 네. 아이스 와인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포도를 이렇게 아까처럼 포도 나무에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이제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요거를 10월, 11월이 지나도록 계속 놔둡니다. 놔두면 아까 그 멜로 사진처럼요.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수분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게 12월, 1월까지 가면은 눈이 오죠? 그리고 얼어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진짜 꽁꽁 얼어버린. 예, 눈이 막 쌓여서 얼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밤에 일꾼들이, 꼭 밤이냐면요. 밤에 온도가 더 낮으니까, 밤에 이제 창고에 모여있다가 막 이런 큰 패딩 같은 게 있고,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영하 11도가 떨어지기까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11도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날은 공치고 그냥 가버리고요. 그 다음날도 기다렸는데 영하 9도, 10도 떨어졌는데 11도 안 기다린다.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가버립니다.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그렇죠. 예. 기다린다고 월급 안 주면 안 되죠. 기다리다가 어느 해는 영하 11도가 안 떨어지는 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스 와인을 못 만듭니다. 왜? 독일의 법상 영하 11도가 돼서 딴 와인이어야지만 아이스 와인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해는 영하 11도가 딱 돼요. 그러면은 그날은 우르르 나가서 포도를 다 수확을, 얼어있는 포도를 수확을 하고요. 그 포도를 녹여서 아이스 와인 만드느냐? 아니에요. 얼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 안에 수분이 얼려있죠? 당분은 안 얼어 있어요. 그러면 즙을 짜면요. 당분만 아주 찐득찐득한 당분이 뚝뚝 떨어지는데 수분이 안 섞여 있는 당분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우리가 그 와인을 한병 만드는 데는 포도가 한 1k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아이스 와인을 만들 때는 10kg 이상의 포도를 넣어야지만 아이스 와인 한 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큰 병이 아니라 주로 반병, 길쭉한 375ml짜리 병을 쓰는 이유가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가는 먹기도 부담스럽고 가격도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로 작은 병에다 씁니다. 작은 병이 또 약간 또 이쁘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요 와인은 처음에 여러분이 드셨던 영천의 고도리에서 만든 아이스 와인이에요. 예, 맛있죠? 예, 아이스. 네. 우리나라는 영하 11도까지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스 스타일 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스 와인 스타일로 만들었다. 영천에서 아이스 와인 만드는 곳이 많은데 몇 곳은 진짜 포도를 얼려서 그렇게 만드는 아이스 와인이 있고요. 어떤 데들은요. 포도를 말려요. 계속. 말려서 아이스 와인의 당도 정도 될 때까지 말려서 만들면은 그냥 아이스 스타일 와인이라고 합니다. 사과 와인 중에서 사과 와인인데 아이스 스타일로 만드는 와인들은 수분을 자꾸 증발시켜서 당분을 높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스 와인을 만든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스 스타일의 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얼음이 얼린 상태에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스 스타일 와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어떤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설탕을 많이 넣고 과즙을 섞어서 만든 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생산자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대략 아이스 와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스 와인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아이스 와인인가 보다 하고 사 먹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양조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규제가 좀 없는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품종 얘기, 화이트, 예,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아, 오늘 시음한 화이트 와인, 맞아. 충북 영동의 샤또마니 화이트 와인이에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와인 만드는 곳 중에서 제일 커요. 제일 커서, 오랫동안 만들기도 했고요. 화이트 와인도 그렇고, 레드 와인도 그렇고, 가장 그 수입 와인에 근접한 와인을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도 잘 만들고, 레드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서양 정찬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와인 써야 되는 경우는 저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그 샤또마니의 레드 와인을 주로 쓰거나 아니면 화이트 와인을 쓰거나 하는데 화이트는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맞춰서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이트를 쓴다기보다는 레드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스테이크 요리가 정찬으로 나오면은 우리나라 레드 와인을 조금 매칭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는 항상 샤또마니의 드라이 레드 와인을 쓰는 편이에요. 제일 좀 스페인 와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와인이에요. 잘 조금 달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좀 다네요, 진짜. 예, 많이 달게 느껴지네요. 예, 화이트는 오늘 거는 좀 많이 단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품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랑스 얘기를 하다 말았죠? 예, 프랑스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프랑스가 사실은 와인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규정이나 법을 얘기를 하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면은 거의 되게 쉬워요. 그냥 프랑스하고 요거 같고 요건 다릅니다라고 얘기 정도 하면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 소믈리에들은 프랑스에 빚을 좀 많이 져 있어요. 프랑스 상무관, 경제 상무관에서 나라마다 이렇게 지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프랑스 와인을 정말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공급해서 시음회 열고 뭐 세미나하고 이래서 저도 공부를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을 자꾸 쓰고 공부를 자꾸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 칠레 갔을 때, 칠레 와인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대사관에서 교육 좀 많이 시켜줘라. 나는 부르고뉴 지도는 200장을 갖고 있는데, 너희 저기 그, 뭐, 무슨 무슨 벨리 지도는 한 장밖에 없다. 많이 알아야지 많이 교육을 좀 하고,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다가 좀 많이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 와인이 아주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자, 화이트는 다섯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좀 외우세요. 나머지 세 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첫 번째가 샤르도네입니다. 예, 샤도네이라고도 하고 뭐 샤르도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품종이에요. 자, 화이트 와인에서는 가장 탑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청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포도 껍질이 진한 색이 아닌 거. 청포도의 반대, 죄송합니다. 상대는 적포도라고 하는데요. 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색깔은 흑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흑포도가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냥 흔히 적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흑포도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청포도가 됩니다. 청포도는 껍질에 색이 없기 때문에, 발효를 할때 껍질을 굳이 같이 안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즙을 쫙 짜놓고 그 즙만 가지고 발효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드와인은 즙을 쫙 짜놓고도 껍질을 그대로 놔둬요. 껍질이랑 여러 가지를 그대로 놔둬서 껍질에서 색깔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발효 기간 동안 내내 놓기 때문에 레드와인은 껍질에 많은 안토시아닌이나 탄닌이라는 계열들이 와인에 많이 스며들게 되고요.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어서 껍질을 빼는 경우도 있고 넣는 경우도 있지만 껍질의 색깔이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껍질을 넣어서 만들 경우는 약간 탄닌이 좀 있기도 하기도 없기도 한 그런 와인이 나오고 굳이 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껍질을 빼고 발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은 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 품종. 아까 제가 피노누아 얘기할 때 부르고뉴에서는 두 가지 품종만 재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피노누아랑 샤르도네. 예, 왜? 둘 다 제일 비싸고 제일 강한 그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재배할 때도 서늘한 데에서 재배를 해요. 자, 피노누아하고 좀 비슷한데요.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까지 써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라이트 바디. 오크통에다 숙성시켜서 오랫동안 놔두면은 풀 바디가 되는 와인이에요. 무슨 향이 나냐면요. 과실향이 많이 나는데 열주량이 많은 곳에서는 파인애플 향 같은 게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와인이 굉장히 화사하고 좋은 그런 느낌인데요. 고급 와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숙성을 하기 위해서 샤르도네로 와인을 만들어 놓고 오크통에다 숙성을 하면은 바닐라 향이나 오크 향이 많이 나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화이트 와인만의 묵직한 와인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1년에 꼭 두 번 정도 비싼 와인을 꼭 요 와인을 사 먹어요. 예, 긁은 날은 집에 가서 혼나는 날입니다. 예, 얼마 전에 긁었어요. 며칠 동안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카드 명세서를 본 것 같아요. 자, 생선 요리와 가벼운 육류류가 좋아한다. 자, 말씀드리는데 요 와인은 유일하게 화이트 와인으로서 메인 디쉬에 매칭을 할 수 있는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 다른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메인 디쉬에 못 나옵니다. 왜? 가볍기 때문에. 근데 이 와인은 무거우니까 메인 디쉬가 나오는 중에서 생선 요리, 해물 요리, 혹은 닭 요리인데 하얀 소스로 만든 거는 메인 와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결혼식에 예전에 한 5, 6년 전인데 그때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결혼식에 생선 스테이크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전 결혼식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잘 아는데 한 5, 6년 전이에요. 생선 스테이크가 나오면 사실은 그날의 메인 와인은 사실은 화이트 와인이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이 나와야 되는데 정찬을 주문하는 사람은 신랑 신부고 와인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버님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굳이 매칭 안 하고 그냥 와인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근데 와인은 레드 와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대로 챙겨 먹으려면 화이트 와인이 나왔어야 됩니다. 네. 근데 생선 요리도요. 생선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굽고 이렇게 잘해서 오븐에서 굽고 이랬으면은 화이트 와인이 맞고요. 소스를 많이 얹고 다른 요리를 했다 이러면 또 로제나 혹은 그 레드 와인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먹었던 생선 스테이크들은 전부 다 화이트가 맞는 그런 것이었어요. 가끔 소믈리에들이 결혼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한 100번 중에 한 번이었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와인 품종 샤르도네도 프랑스의 부르고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고요. 프랑스의 부르고뉴는 조금 독특한 동네라서 물론 다른 품종도 있습니다. 있는데 피노누아하고 샤르도네를 압도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좀 독특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는 피노누아, 화이트는 샤르도네로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믿고 먹는 예, 부르고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주왕 샤르도네는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주왕은 주로 독일의 모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리슬링으로 만든 와인을 병입을 해서 파는 게 한 브랜드가 있고요. 마주왕이 여러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 와인을 현장에서 병입해 갖고 우리나라로 갖고 온 OEM 방식으로 만든 게 레드 와인은 프랑스, 화이트 와인은 독일의 모젤 지역 거를 하는데 샤르도네로 만든 거는 저는 못 먹어봤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이트 와인을 샤르도네 만드는지는 저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샤르도네로 그만큼 만들 만큼의 샤르도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옛날에
옛날에 그뭐 저기 만종에서 운다에서 그저 콘돔을 제기한다는 데가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팔았나 예, 저도 사실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으셨다면, 저도 모르는 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했거나, 아마 재배는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나 혹은 독일의 샤르도네를 병입해서 갖고 왔거나, 아마 그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품종보다 이 샤르도네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 이렇게 좀 우뚝 서 있어요, 혼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화사하게 먹거나 저렴한 샤르도네도 열대 과실향 같은 게 많이 나서 음식이랑 즐기기도 좋고 저기 하는데요. 저는 특히 좀,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키면 굉장히 뭐랄까요? 버터향 같은 게 많이 나요, 와인에서. 버터향이나 소금향 이런 게 많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런 와인을 먹을 때는 다른 거안 먹고 그냥 와인만 먹고 취하고 일찍 잡니다. 예. 한 병을 제가 그냥 혼자 다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다른 사람 안 주고 저 혼자 먹고. 예, 저희 집에 지금 요거 비싼 거두병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혼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믿고 있어요. 제가 그걸 따는 날이 좋은 날이다. 예, 여러분 혹시 같이 드시려면, 같이 드셔도 좋겠습니다. 저렴한 거는요, 한 3만원대부터.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뭐, 뉴질랜드, 샤르도네, 뭐, 이런 건좀 비싼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2, 3만원에서 시작해요. 칠레 거, 뭐, 저기, 남아공 거 많은데요. 부르고뉴 샤르도네는 좀 비싸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르고뉴는 와인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좀 등급이 주로 4개인데요. 부르고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아예 딱지에, 예, 부르고뉴, 부르고뉴, 예. 헷갈린다. 예.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예, 그, 와인은 동네 이름이 딱 박혀 있으면 그냥 동네 이름이라고 돼 있는 낮은 등급이에요. 부르고뉴라고 하는 아예 그냥 큰 동네 이름이 써 있으면. 자, 부르고뉴라는 이름이 안써 있고, 마을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르고뉴가 이렇게 길다란 동네인데 마을이 되게 많아요. 마을이 되게 많은데 그 마을 이름이 딱써 있으면 부르고뉴라는 게안써 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와인들입니다. 요게 한 3에서 5만 원이면 요게 한 7에서 뭐 9만 원 정도 되는 와인들. 동네 이름이 써 있는데 동네 이름이 샤블리라는 동네도 있고 메르소라는 동네도 있고 요런 동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동네가 부르고뉴예요, 아니에요라고 안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셔야 돼요. 예, 부르고뉴라고 하는 데가 써 있고, 포도 품종이 아예 써 있는 경우 있어요. 피노 누아 부르고뉴, 샤르도네 부르고뉴. 자,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써 있으면 낮은 등급. 못 알아보게 돼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 비싸고 복잡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을 단위가 써 있는데. 그냥 마을 이름만 써 있다. 그러면은 그건 빌라주급이라고 해요. 빌리지. 예. 자, 그 위에 뭐가 있냐면요. 불어로 그첫 번째, 그러니까 퍼스트가 프리미에라고 해요. 프리미에 크루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그랑 크루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을 이름이 써 있는데 여기에 마을 이름하고 프리미에 크루라는 게써 있다. 그럼 바로 한 등급 위에. 예, 그리고 마을 이름이 좀 달라요. 다른데 그랑크루라 써 있다. 제일 위에.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고 뭐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고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거는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밭들 있죠. 그 동네에서. 거기서 대충 긁어 모은 거는 부르고뉴 샤르도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도 그것도 맛있어요. 좋은 와인이에요. 근데 요 마을에 아 이거는 우리 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할 만큼 붙인 거. 그러니까 뭐 조금 그나마 좋은 밭들은 그 마을 이름을 붙입니다. 메르소, 뭐 샤블리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근데 그 마을 중에서도 좀 좋은 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받고 뭐 뭔가 좀 포도도 맛있고 그런 밭들은 프리미에꾸루라고 따로 예, 정해놓습니다. 지도에다가 아예 표시를 해놔요. 그냥 요거는 맨 밑에는 레지오날, 그러니까 지역급이라고 하는데요. 레지오날이라고 하는 데가 넓적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주급들이 이렇게 막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꾸루들이 점점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랑꾸르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밭을 따로 딱 해갖고 그랑꾸르라고 해놓습니다. 그랑꾸르 이름이 붙으면 보통 한 20만원 정도씩 해요. 예. 20만원도 할인해서 제가 저는 주로 할인할 때 사기 때문에 정가로 잘 안 삽니다. 예, 정가로 사면 너무 비싸서 사실은 예, 할인할 때만 주로 사요. 저는 보통 그래서 부르고뉴의 그랑꾸르는 아니고 프리메이꾸르를 한 15만원 정도로 사요. 예, 저 할인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는 수입자들 많이 하니까. 비싼 와인 사시려면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 통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수입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얘기인데, 그분들도 사실은 좀 마진을 남겨서 좀 생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싸게 구해드리면 그것도 안 되니까, 적절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에서 이렇게 가끔 와인이 부를 때가 있어서 피 속에도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비싼 와인을 사서 먹기는 하는 편이고요. 비싼 와인 먹을 때는 사실은 혼자는 잘 안 먹고요. 이 와인을 굉장히 같이 좋아하는 친구나 후배들하고 모여서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먹는 예, 그런 편이에요. 예. 이 와인을 맛있다라고 모르는 분하고는 잘 안 먹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더 대중적인 와인을 먹게 되죠. 예. 요거는 그 뉴질랜드도 유명하고 예, 다른 나라 다 많이 만드는데 압도적으로 프랑스의 부르고뉴가 값이 그냥 현격하게 조금 달라요. 이거 꼭 드셔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드셔보셨는데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뭐랄까요? 탕수육이 맛있네, 뭐 짬뽕이 맛있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급이에요. 예, 누구는 탕수육이 맛있고 누구는 짬뽕이 맛있는데 탕수육이 맛있다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드셔보시다 보면 혹시 맛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탕수육 쪽이구나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르도네는 여성인데 아주 우아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도 뭐 여성이 있었지만 아까 그분하고 좀 쌍벽을 이루는데 좀 더 여성스러운 분을 조금 한번 골라봤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맞추시네요. 예, 제가 소싯적에 그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예, 요즘에 좀 그 악역으로도 좀 나오시고 푼수주로 나오시는데 옛날에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넘사벽이었어요. 예, 그리고 예, 좋은 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 화이트 와인에서는 제가 두 품종만 외워놓으시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 샤르도네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품종은 아주 경쾌하고 가볍고 즐거운 그런 품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사진부터 봐야 되니까. 예, 샤르도네 마찬가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예, 청포도죠. 예, 청포도라고 보기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금색에 가까운 그런 예, 느낌이 나고요. 예. 포도나무가 되게 두껍잖아요. 예, 오랫동안 그 키운 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쇼비뇽 블랑. 예. 쇼비뇽 블랑은 아까 저 까베르네 쇼비뇽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하는 품종하고 쇼비뇽 블랑이라는 품종하고 접붙여서 만든 게 까베르네 쇼비뇽이에요.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까베르네 프랑하고 쇼비뇽 블랑하고 예, 접붙여서 만든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이에요. 예, 카베르네 프랑하고요, 프랑크, 예, 쇼비뇽 블랑크, 쇼비뇽 블랑, 카베르네 프랑 두 가지 품종을 접붙여서 카베르네 쇼비뇽을 만들었어요. 아까 샤르도네가 되게 묵직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귀족적이고 우아한 와인이라면 쇼비뇽 블랑은 굉장히 처녀스럽고 경쾌하고 밝고 화사한 그런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풋풋하다. 향이 부추 같은 향이 좀 더 많이 나는 풋풋한 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보면은
노란색을 띠는 약간 투명한 와인인데 어떻게 보면 푸르스름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약간 그 초록빛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 좀 싱그러운 느낌이고요. 마시면 굉장히 산미가 좋아서 시큼하고 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식욕을 돋궈주는 그런 느낌의 와인이고요. 샤르도네 대체 와인으로 인기 증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샤르도네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샤르도네 쓸 때가 있고 쇼비뇽 블랑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만찬을 가시거나 하면은 항상 거의 엔트리로 그 아페리티프로는 주로 쇼비뇽 블랑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다른 고민 안 하고 서양식 정찬인데 아페리티프다 그러면 그냥 거의 쇼비뇽 블랑을 씁니다. 정찬이라서 뭐 이렇게 그 정식으로 나올 때는 그 카베르네 쇼비뇽 말고 샤르도네 쓸 때가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 캐주얼한 그 식사를 가면은 주로 쇼비뇽 블랑을 많이 써요. 맛있고 굉장히 신선하고 산미가 좋아서 한잔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와인입니다. 요거는 풀바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라이트바디나 미디움바디. 여기 요말 기억해놓으세요. 파삭파삭하고 드라이하며 상쾌한. 예, 주로 쇼비뇽 블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씁니다. 풀 같은 풍미에서 스위트한 열대 풍미까지 예, 그 재배하는 지역에 따라서 좀 따뜻한 곳에 재배하면은 열대 과실향도 이런 것도 나는데 약간 뭐랄까요 그 동남아 계열 과실 있잖아요. 뭐 리치라든지 이런 향들이 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치를 안 드셔보셨구나. 예. 중국집 가면은 좀 좋은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후식으로 나오는 그런 과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와인을 그 샵에서 드실 때 한국 와인 말고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을 고르실 때 쇼비뇽 블랑이냐 샤르도네냐 요런 거 고민하시면 되세요. 둘 중에 하나 뭐를 먹을 오늘 뭘 먹을 것이냐. 예. 샤르도네를 먹을 것이냐 쇼비뇽 블랑을 먹을 것이냐. 예. 유명한 지역은 프랑스의 루아르라는 지역인데 사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지역이면 뭐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여기서 프랑스로 치면 제일 좋은 쇼비뇽 블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다 좋습니다.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그리고 한 대가 빠졌는데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쇼비뇽 블랑이 많이 나옵니다. 사진 보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게 푸릇푸릇한 게 많죠. 이거는 돌 같은 거. 부추나 이런 그런 향들이 많이 나요. 아까 그 포도가 골드에 가까웠다면 이건 약간 좀 초록색에 가까워 보이죠. 자, 약간 경쾌한 처녀 배우 누가 있을까요? 일찍부터 바꿔야 됐었는데 지금 옛날 사람. 예, 원래 결혼 안한 사람 했어요. 원래는 전지현 씨를 넣는. 전지현 씨가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 바꿨는데 그 사람도 결혼해 버렸어요. 예, 누구일까요? 예, 이분은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예, 결혼해 버렸기 때문에 원래 쇼비뇽 블랑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예로 주로 많이 듭니다. 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쌍세르라고 하는 와인이 프랑스의 루아르 지역의 와인인데 되게 유명해요. 쇼비뇽 블랑 중에 대략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이 정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즐기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어떤 호주나 남아공도 그렇지만은 뉴질랜드의 쇼비뇽 블랑으로 만든 좋은 와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한요 정도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덤입니다, 그냥. 쇼비뇽 블랑 사진이 있는데 조금 더 푸릇해 보이죠? 예. 아마 여기 구획을 예, 여기 안써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편말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습니다. 나머지 세 품종은 그냥 한마디로 쭉쭉 정리해 드릴게요. 리슬링이라고 하는 품종은 독일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요. 독일 와인을 좀 많이 그 독일 와인의 주 품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고요. 독일은 이렇게 경도가 위쪽에 있어서 사실은 레드 와인은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피노누아 정도, 이름이 독일로 가면 스페트부르군더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 정도만 재배를 하고 나머지 열대에서 나는 그러니까 더운 데서 나는 레드는 잘 재배 못하고 주로 화이트를 재배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좋은 화이트 와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리슬링이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요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태리의 모스카토. 예, 그 무스카토 혹은 뭐 머스캇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바리에이션 되는데 굉장히 화사한 아카시아 향 같은 게 많이 나는 품종이라서 요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일부러 발효할 때 다 알코올로 안 뽑아내고요. 발효한 알코올 5도 정도 나오면 딱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달고 맛있게 먹어야지 좋은 와인이라서. 저도 사실은 와인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와인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마트에 가서 먹으니까 맛있네 이러고 나서 주로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많이 샀죠. 화이트 짐판델이라고 하는 건요, 미국에서 나오는 독특한 포도 품종인데, 짐판델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화이트 짐판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화이트 품종 중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요두개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두 개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죠. 무진장 많이 있는데, 화이트는 좀더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레드도 물론 많지만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품종 두 개, 샤르도네하고 쇼비뇽 블랑. 그다음에 요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는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변화 무쌍한 품종들이 많은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려면은 아마 평생 동안 공부하셔도 모를 정도로 저도 다 아느냐? 다 몰라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품종도 많고요. 대전에서 와인 품평회를 크게 하는데 그때 저희가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해요. 그래서 마셔봤는데 이상한 맛이 나갖고 나중에 그 시트를 달라고 무슨 품종이라고 했더니 다 몰라요. 외국 사람들도.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지난달에 새로 개발된 품종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도 품종이 계속 많아지고 이걸로도 와인 만들고 저걸로도 와인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 그 포도 품종들이 많습니다. 각 고유 지역의 이름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새로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포도 품종은 꼭그 이름을 알고 뭘 한다기보다 와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 아주 특징적인 그 성격을 아주 특징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와인을 고르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지역에 따른 분류, 색깔에 따른 분류, 당도에 따른 분류, 바디감에 따른 분류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품종이에요.